창원 현대로템 사업장에 미래 도시명 교통수단인 수소 트램이 등장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없이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탱크, 배터리를 통해 1회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수소 트램 3개 칸에는 최대 150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데다 도심에서 운행할 때마다 오히려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선이 없는 도시미관 향상에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천연가스와 물을 반응시켜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국내 최초의 분산형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연간 수소차 2,4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36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건 물론 저장과 운송까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공급받는 부생 수소보다 더 싼 값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별도의 수소 비용 없이 저렴한 수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킬로그램당 4,000원대의 공급으로 운수회사의 경제성을 높이고 수소버스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특수 목적법인도 설립됐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 들어선 코하이젠은 2025년까지 전국의 수소 충전소 35개, 2040년까지는 3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수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도가 함께 손을 잡고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부울경이 함께 수소 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소 도시 조성에 나선 창원시가 탄소 중립 2050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